안녕하세요. 성심 동물 메디컬 센터 실습으로 오게 된 수의대생 조우찬이라 합니다. 와, 박수 쳐.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예과 2학년이자 마친 2년지라고 합니다. 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학교에서 보험과 1학년 마친 김재택이라고 합니다. 와. 피곤하신 것 같은데? 아, 낮잠 못 자. 매일 출근하는 게 좀. 아, 그쵸. 그 느낌 잘 알죠? 알죠, 알죠. 네. 고슴도 지를 키웠었는데 걔가 좀 많이 아파가지고, 또 하나는 고등학교 때 공대가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저는 고3 때까지는 아예 수의대가 있다는 걸 몰랐는데 네. 그때 유튜브를 보다가 네. 크림히어로즈라는 채널을 봤는데 이게 네.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수의대 좀 찾아보고 재수하면서 수의대로 이제 마음을 굳히게 됐습니다. 아,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고양이도 키워보고 강아지도 키워보고 그래서 참고로 고양이 6마리나 있어요. 근데 아, TMI 죄송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수의사에 대한 꿈을 좀 키워왔던 것 같아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왜 굳이 호주로 가신 거예요? 아, 호주로요? 처음에는 미국 수의대나 다른 수의대도 많이 생각했는데 호주 수의대가 이런 실습이라든가 그런 거 그런 면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호주에 있는 수의대 그런 학교들이 전부 AVMA이라 해서 미국 수의사 자격증 그것도 채택이 됐고 EAEVE라고 유럽 그런 기관에도 채택이 돼가지고 호주에 있는 수의대를 졸업하면은 미국이나 이제 호주나 유럽 쪽에 일을 할 때 좀 유리하니까 그래서 정한 것도 있어요. 저희도 이번에 저희 나라에서 서울대만 네. 그게 채택이 됐거든요. 네. 미국 수의사 자격증. 서울대만. 그래갖고 그거 듣고 나서 아. 아차. 이대로만 쭉 가면 서울의대 합격하겠지? 네, 저는 수능을 봤는데요. 정시로 들어갔는데 약간 제 자랑일 수 있는데 제가 1, 2, 1, 1, 1 이렇게 맞고 그러니까 영어는 절대로 1등급 맞고 그리고 영어 빼고 나머지에서 6개만 틀렸거든요. 대단하신 선생님이신데? 대단하신 분이신데? 무시하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그냥 네. 그래서 충북대랑 충남대랑 이렇게 두 군데 붙고 충남대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 수시로 썼는데 6개를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재수해서 봐야겠다 하고 수능 공부 열심히 했는데 네, 재수할 때 똑같이 또 써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붙여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해서 네 저도 수의대 3개 붙어가지고 저는 좀 스토리가 긴데 한국 중학교 1학년까지 다닌 다음에 이제 유학의 길을 걷게 됐죠. 걷기 싫었는데 캐나다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제 대학은 또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미국을 가서 이제 대학을 2년 동안 다니게 됐는데 이제 미국 수의대 재학 중이다가 한 학기 마치고 호주 수의대를 가야겠다 라고 삘이 딱 꽂혀가지고 미국 수의대를 다니게 됐습니다. 전 근데 수의대가 한국에 10개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입결이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학교가 뭐 나쁜 학교다 이런 것도 아닌데 거리 먼 게 좋은 것 같아요. 집이랑 초중고 다 수원에 살았고 대학까지 여기 있으면은 약간 정신 나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제가 막상 원서 넣을 때는 그냥 입결로 넣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뭐 둘 다 중요하긴 한데 네. 그 학교가 뭐에 약간 특성?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주대는 말이 조금 더 다른 데보다 좀 더 유명하고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상 케이스가 조금 더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고려하면 좋겠죠? 그쵸. 저는 뭐 수의대의 뭐 입결이라든가 그런 거는 자세히 모르겠는 게 저 외국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뭐 랭킹이나 뭐 굳이 높은 랭킹의 수의대를 노릴 거면은 지금 호주에 있는 그 시드니에 있는 유니버시티 시드니 수의대학교를 노리는 게 좋은데 근데 보통 다 선배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딱히 생각 없어요. 일단 붙는 게 중요하죠. 그쵸. 제일 중요한 건 붙는 게 중요하다. 일단 붙어야죠. 네. 근데 일단 아셔야 될 게 그 한국 수의대는 그런 막 소동물 쪽이 많고 대동문이라 그런 거는 그렇죠. 맞아요. 학교의 말이나 뭐 돼지 소 공격잖아요. 제가 알기로
진짜 느낀 게 좀 실습도 많고 모든 종류별의 그 동물을 많이 실습을 하기 때문에 모든 수의대는 다 시골 쪽에 있어가지고 좀 약간 거리가 너무 멀어서 차를 타고 다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리적인 면에서는 생각을 그냥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저희 나라는 다 똑같이 예과 네, 2학년, 교과 4학년? 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뭐 편입을 하시면은 본과 1학년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졸업하고 네, 4년 다니시고 네, 국시 보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달라요. 아... 일단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제가 4개 대학교에 대해서 말하자면 일단 첫 번째로 University of Sydney? 시드니 안에 있는 그 시드니 대학교 수의학과는 한국에 있는 수의대랑 비슷하게 2년 하고 이제 4년 본과 이렇게 나가는데 총 6년제예요. 그래서 멜버른으로 가면은 멜버른은 수의대가 4년이에요. 근데 아. 거기서 다른 게 저도 아 4년이네 해서 멜버른을 가야지 하고 어플라이 하려 했는데 네. 멜버른에서는 학사학위가 필요하대요. 학사학위가 아. 필요해야지만 이제 멜버른 대학 수의대에 이제 할 수 있다, 어플라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학사학위가 없어가지고 아. 다 포기해버렸죠. 아, 다른 과에 학사학위가 있어요. 네, 그런 약간 편입 느낌인 네, 거네요. 이제 퀸즐랜드 대학교 그리고 이제 퍼스 있는 머독 대학교 그 두 군데를 돌아봤는데 머독 대학교는 이제 5년입니다. 5년인데 달라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학교에서 1년 동안 걔네들이 요구하는 그런 과학 과목을 들어야지만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니고 있는 퀸즐랜드 대학교도 5년이긴 한데 필수 과목을 들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다 다른 것 같아요. 6년제가 아닌 데는 거의 그냥 편입 네, 느낌. 네, 편입 느낌이죠. 그쵸. 아, 실습 그 저희가 아직 학년이 어려가지고 선배한테 네, 들어왔습니다. 아까 본과 3학년은 내과, 외과 각각 실습견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걔네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습이 이루어지고 본과 4학년 때는 이제 수업 대신 로테이션이라고 실제로 그 임상하는 곳에 가가지고 배우는 그걸 해요. 학교 병원에 갈 수도 있고 근처 동물병원에 가서 배울 수도 있고 선배들은 거의 그것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학교별로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 호주 수의대는 좀 신기하게 소동물 3주 그리고 대동물에서 말 3주 그 소 3주 그 3주 3주 3주를 채워야지만 이제 본과 4학년으로 진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스스로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학교 그 수의학 그 센터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실습으로 가게 되고 농장이라든가 동물병원이라든가 아니면 동물원이라든가 거기서 이제 연계로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실습하고 싶다라고 아, 말을 하면은 맞네요. 이제 서로 이제 커넥트 해가지고 이제 어플 그게 가면은 거기 가서 실습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예과만 다녀가지고 그냥 뭐 중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안 했고요. 뭐 학점 안 중요하고요. 저희가 본과 가면서 예과 성적이 전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멋있죠? 네, 그냥 그냥 F만 안 받으면 되고 시험 공부 같은 것도 그냥 시험 전날 전날 뭐 그 정도만 대충 하면 되고 영어 같은 경우는 뭐 토익 성적 이런 건 안 필요한데 저희 책이 다 원서다 보니까 기본적인 영어 실력은 좀 있어야 되죠. 아 이제 본과 올라오면은 공부량이 훨씬 많아지는데 잘 들어요. 빨리 잘 들어. 개인적으로 재수할 때보다 그만큼 공부를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재수할 때 좀 대충 했어 그런 기억인데 저는 예과 다닐 때 선배들이 너네는 지금 많이 놀으라고 좋을 때니까 그러길래 아유 좀 꼰대 같아가지고 들으면 안 되는데? 진짜 최고의 선배 학교 다니는 건데 힘들 얼마나 힘들다고 했는데 1년 해보니까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가지고 매일 밤새고 시험 있을 때마다 새야 이제 마음이 놓이거든요. 아, 이 정도 했으면 F 안 받겠다 싶어서 실제로 유급 당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으니까 본과에는 저는 이제 본일 끝났으니까 여기가 이제 네. 고생 좀 하시겠어요? 저희입니다. 고생 좀 하시겠는데? 호주 수의학은 당연히 이제 영어로 수업을 하겠죠. 근데 당연히 근데 한국 수의학도 제가 알기로는 영어로 수업하시는 교수님들 계시거든요. 네, 영어 수업이랑 네, 다 영어 다 정 영어 다 시험
공부량은 제가 비교했을 때 좀 TMI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스위대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고등학교 때 했던 공부량에 거의 한 두세 배는 더 많다고 생각할 때 해부학도 그렇고 뭐 세포학이라든가 뭐 뉴트리션 같은 영양학 어. 그런 것도 한꺼번에 막 이제 들어오니까 또 시험 기간이 되면은 와 이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일단은 레드불 한 세 개 일단 열 깔아놓고 이제 밤새 준비하고 하식스 이렇게 해놓고 네 하식스 해놓고 이제 잘 아시는데 낮에는 아메리카노 만 하고 이만 하나 따로 아 후 단점? 단점? 단점 뭐가 있지? 단점 많지. 단점 많지? 뭔데? 뭐 일단 대표적인 거로는 저희가 약간 다른 과랑 동떨어진 느낌이에요. 어. 저희 학교에서 특히 막 건물도 제일 뒤편에 혼자 딱 있고 그래서 약간 6년 동안 스위스 사람들만 계속 봐야 된다는 거 그거랑 공부하는 게 약간 좀 되게 많고 전부 동물에 관한 거다 보니까 동물을 무서워하거나 좀 관심이 없어하거나 이러면은 공부하는 것 자체를 좀 힘들어하기도 하고 우주 수의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제 학년에는 한 110명? 120명 정도 있거든요. 거의 60명 정도? 아, 60명이요? 많으면 80명? 그렇죠. 보기 싫어도 보게 되는 그 감정 알죠? 네. 일단 계속 5년 동안 보게 되긴 하는데 아까 그 거리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 수의대도 다른 그런 과들 사람들과 하고 엄청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단점이자 장점이긴 한데 공기가 아주 맑아요. 아. 이제 시골이잖아요. 동물들도 많잖아요. 창문 열고 자면은 이제 그 나는 방 냄새가 끝장나는 거예요. 말똥 냄새, 소똥 냄새. 단점을 빼면은 확실히 장점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내신 정시를 해본 입장에서 수시로 가세요 여러분. 아 그냥 내신 열심히 쌓고 만약에 내신 점수가 조금 안 되더라도 아, 종합인가? 자기소개서 쓰고 약간 그런 전형도 있으니까 뭐 포기하지 마시고 꿈을 갖고 확실하게 수의사가 되고 싶다 하면은 오셔야죠.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아, 뭐 안 되면 공부 계속 한 거지. 네. 네. 동물을 좋아하는 것도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좀 끈기와 노력이 좀 필요하잖아요. 맞아. 좀 굳이 좋아한다는 그 감정 하나로서 수의학 그 6년 한국 수의대 6년을 좀 하기에는 좀 다른 특별한 이유라든가 끈기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동물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맨날 아픈 애들만 보고 맞아. 죽는 애들도 보고 진로를 일단 정확하게 세우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개강하고 나서 이제 수의학과를 다시 공부하거나 다시 새로 입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모두 같이 뭐 화이팅이라고 한번 외쳐볼까요? 어, 왜 그래? 우리 잘했잖아. 우리 팀워크 좋았잖아요. 우리 하나 둘 셋 화이팅! 썸네일 저 썸네일도 찍어 썸네일 이거 해주세요. 네, 다 같이 붙어가지고 아, 이거 해야